자, 멈추지 말고 계속해요. 멈추지 말고. 자, 멈추는 경우가 있겠죠. 멈추지 말라고 하고. 기계는 머리맡에 두고 기계를 먼저 켜요. 그리고 가슴 압박을 방해하면 안 돼요. 필 붙일 때는. 가슴 압박 계속 하세요. 상자의 상을 제거하고 그림과 같이 색깔에 주의하여 테두리 환자에게 밀착되게 부착하십시오. 자, 깊게 깊게. 연결 안 하면 어떡해요. 좋습니다. 자, 중입니다. 보세요. 환자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자, 물러나세요. 이때 접촉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렇죠. 재세동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입니다.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자, 물러나세요. 전기 충격 줄게요. 물러나세요. 이렇게. 자, 모두들 여기 보고 있죠. 그죠? 뭐가요? 깜빡거리잖아요. 누가 주무르는 다리 주무르는 게 어떻게 해요? 그죠? 물러나세요. 꼭 하셔야 돼요. 누르기 전에. 그리고 누르는 거예요. 쇼크가 입다리였습니다. 전기 들어가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와서 제가 바꿔서. 이 친구 힘드니까. 이 친구 힘드니까. 자, 바로 전기 충격 주고 바로 가슴 압박해도 괜찮아요. 전기가 뭐 통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이걸 언제까지 한다고요? 1일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가슴 압박을 2분을 하면 이 친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환자 분석하겠으면 또 처음부터 돌아와요. 또 그러면 계속 하고 있다가 2분 지나면 얘가 또 환자 물러나세요 라고 하겠죠. 그때까지 끝하시고 2분이 지나면 얘가 다시 환자 분석하겠습니다 물러나세요. 그때 물러나서 또 하고, 그때 제가 힘드니까 이 친구가 와서 또 가슴 압박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그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